너의 이름이 무엇이냐? 고구려 대모다리였으며 오품 위두대형 순노부 제17대 수장인 온협장군의 아들 온달이라 하옵니다. 온달의 아들! 온달이! 오랜만이구나, 효바. 스스로 역도임을 자백하면은 나머지 목숨들은 살려주마. 네가 정녕 온협의 아들이냐? 그러하옵니다. 그래, 그 눈빛이 기억나는구나. 온장군을 닮았어. 온협은 일찍이 역모죄로 차명을 당했습니다. 그래도 그 식솔들과 순노부 잔당들을 살려주신 것은 오로지 태왕의 은덕인바. 그 은혜도 모르고 궁에 와서 난동을 부리다니 어미 다스려야 합니다! 옳습니다! 이 자를 무겁게 취재해 주십시오! 취재라니요? 남물내 치른 혼인이라도 엄연히 공주님의 난군입니다! 헌데 중용으로 다스리잔 말입니까? 해야 왕실의 위신을 해쳐서는 아니되옵니다! 애초에 이런 시정잡배와 혼인을 치른 것 자체가 왕실의 위엄을 해친 것입니다! 대왕폐하! 대왕폐하! 시끄럽소! 궁에 들어온 뒤 분란만 일으키더니 결국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. 아버님. 닥치거라! 더 이상 넌 내 딸이 아니다. 지체 없이 궁을 떠나가라.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. 공주는 귀가 막힌 것이냐? 내게 딸 자식이 없다 하였다. 또다시 내 눈에 띄는 날엔 그 자리에서 둘 다 목을 벨 것이다.